최근 청주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수십억 대 기름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얽빠진 경찰이 이들의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 휴게소 인근 공장 봉토와 연결된 70m 길이의 땅굴. 44살 정모 씨등 6명은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22억 원 상당의 기름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벌이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주의 한 경찰이 이들을 도와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45살 김모 경위가 아직 잡히지 않은 용의자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공범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당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경위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씨가 부탁해 수배 여부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경희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했으며 금품 수수 여부와 기름 절도에 관여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서 자백을 했고 그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의심이 가죠, 그래요. 경찰은 김경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